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보가 김태훈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이쁜 다자녀, 따님 세 분을 두신 분이 구매하신 차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컬러는 블랙 컬러, 실내 컬러는 미스트 그레이가 적용이 되었고요. 차량 가격 6,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옵션으로는요, 썬팅으로는 브이쿨 K 95만 원, 그 다음에 시트 트리밍 200만 원, 그 다음에 9인승 요트 바닥 세트 290만 원, 보가나인 6P 전륜 네오테크 브레이크 180만 원, 그 다음에 GSP 인선철 배터리 87만 원, 비스콘티 LED 테일램프 57만 원, 파인뷰 LX 룸미러형 블랙박스 38만 원, 스타라이트 150만 원, 듀온 사이드스텝 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차량 금액 7,647만 원으로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옵션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제가 앞쪽으로 왔는데요. 앞쪽에 들어간 옵션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주로 다니시는 도로에 이제 요철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많으셔서 일부러 요건 좀 배제하고 가셨고요. 제가 옆쪽으로 가서 추가로 장착하신 부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옆으로 지금 이동했는데요. 보시면은 그 튜온 사이드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올라갈 때 한번 밟고 올라가기 편하게.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니발 자체가 착오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밟고 올라가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 투혼 사이드스텝을 지금 장착을 하셨고요. 제가 뒤쪽에 가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옵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뒤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쪽 역시도 바디킷은 지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철이 많은 구간을 좀 주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가신다고 하셔서 요 부분은 과감하게 좀 빼셨고요.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비스콘티 테일 램프 요거는 장착을 하셨습니다. 저도 좀 추천을 드린 거고요. 뒤쪽에 봤을 때 이렇게 비스콘티 테일 램프만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보기에도 시인성도 좋고 보기에도 이쁘고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가성비 있게 차량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핸들은 지금 순정 핸들로 이용하고 계시고요. 순정 핸들 역시도 굉장히 그립감은 좋습니다. 근데 좀 추가적으로 좀 자기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뛰어난 그립감을 원하시면 저희 디컬 핸들이나 아니면 도스 핸들로도 이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룸미러형 블랙박스를 좀 선택을 하셨는데요. 야간에도 굉장히 해상도가 좋고 잘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니발에는 이제 투채널로 블랙박스가 들어가는 있기는 한데 음성 녹음을 지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해상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장착하심으로써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음성 녹음도 지원을 하고요. 앞쪽, 뒤쪽 다 이제 상시 녹화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안전하게 지금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열, 3열, 그다음에 후석에 스웨이드 커튼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걸 치게 되면 굉장히 안쪽이 프라이빗하긴 하지만 실제 그냥 유리로 된 룸미러로는 뒤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걸 장착하시면 상시로 뒤쪽을 보실 수가 있고 시야각도 넓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장착하신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저희 보가만의 또 자랑이죠. 통합 멀티미러 시스템, 순정 인포테인먼트의 뒤쪽 리어 모니터를 바로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 버튼 3초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볍게 빠르게 연결이 되고요. 뒤쪽에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띄워놓고 다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루프 역시도 원터치로 원하시는 화면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라이트, 앰비언트 무드 등, 그 다음에 유튜브, 넷플릭스, PC 버전까지 다이 앞쪽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시고, 당연히 원터치로 뒤쪽에 보시는 뭐 모니터라든지 조명은 다 원터치로 다 껐다, 켰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옵션이시고요. 주행 중만 아니시라면, 이제 앞쪽에서도 영화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청이 가능하신 거죠. 네, 그러면 1열 다 설명드렸고요. 제가 2열로 넘어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2열로 이동했는데요. 당연히 2열에서도 이렇게 차 안에 들어있는 키보드로 이제 루프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사진이나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바로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다 배경, 그 다음에 일반 조명. 그리고 당연히 조명이니까 이제 밝기 조절도 가능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불멍 많이 하시잖아요. 불멍도 하실 수가 있고 뭐 에펠탑, 바다 풍경, 꽃 모양, 하늘. 그다음에
저희가 PC 기반이기 때문에 폴더 여신 다음에 원하시는 사진이나 짧은 영상 있으시면 이쪽에 넣으시면은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출력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뒤쪽에 추가하신 옵션 보시면은 일단은 먼저 나파가지고 트리밍을 하셨습니다. 시트 트림을 하셨는데, 그래서 기존 순정보다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촉감과 좀 보시기에도 훨씬 좀 고급스럽죠. 그 다음에 바닥 역시도 9인승 요트 바닥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자 공간 레일이 적용되시기 때문에 이 이어 시트가 좌우 이동도 되면서 뒤쪽으로 조금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열 뿐만 아니라 3열까지도 원하시는 대로 넓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다 눕혀가지고 위쪽에다 이제 매트 하나 까시면 이제 차박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신 거죠. 네, 그만큼 공간 활용이 정말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카펫 바닥보다는 관리하셔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뭐가 묻어도 이제 물티슈를 한번 쓱 닦아주시면은 정말 깨끗해지니까요. 뭐 먼지라든지 이런 청소 부분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좀 추가하신 옵션인데, 많이 고민하셨어요. 은하수 무드 등을 넣으실까 말까.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스타라이트까지 추가를 하셔서 위쪽에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게 스타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머지 좀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가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에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안에 보시면 빨간 색깔, 레드 컬러의 이제 6P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고 굉장히 큰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과 차량을 이제 운행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제 6P 브레이크를 추가로 장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쪽으로 이동해서 또 안에 안 보이는 곳에 장착되어 있는 옵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번넷을 열고 있는데요. 요 안에 보시면은 기존 순정 배터리가 아닌 GSP 인산철 배터리 100A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용량의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제 TV를 보시거나 이제 시동을 끄시고 이렇게 보실 때 아무래도 순정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오래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잔량을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방전이 되더라도 마지막 1회는 이제 시동을 걸 수 있게끔 잔존 전력을 남겨놓습니다. 순정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번 방전이 되게 되면 수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근데 인산철 배터리는 방전이 되더라도 한 3천에서 5천 번도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본 순정 배터리보다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훨씬 더 오래 안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고객님께서는 틴틴 같은 경우는 브이클 K 이제 반사 필름을 좀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금속 재질이고요.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비금속 재질보다는 열 차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금액, 뭐 많이 저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렴한 금액으로 조금 더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면 28%, 1열 15%, 나머지는 5%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옵션 설명 좀 드렸고요. 우리 고객님께서 이쁜 우리 공주님 세 분과 또 더 이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저희 차량 가지고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바로 출고가 돼서 그 다음날 여행을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 되시고 좋은 추억 많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회사 보바의 김태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